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드디어 한국에도 아이폰 10S, 10R 그리고 애플워치 시리즈 4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일본에 갔을 때는 10S와 10R이 함께 출시가 되지 않아서 저는 10S를 먼저 사서 사용을 하고 한국 출시가 되어서야 10R을 만져보게 되었는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아이폰 10R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공개된 지도 좀 오래됐고 또 이미 제품 핸즈온하면서 소개해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거 살만한지 10S와 10R 중에 어떤 걸 골라야 할지 저의 의견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스펙 소개는 말고 심플하게 구매 결정할 때 어떤 점을 위주로 보면 좋은지 설명드릴게요. 이번에 R 라인업은 처음 소개가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전 보급형처럼 C를 사용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완전히 새로운 R 라인업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제품 성격을 보면서 유추할 수 있는 건 C와 R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고 보여지는데요. C가 흔히 말하는 보급형의 스펙을 갖고 있다면 R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폰 10R을 보면 10S에서 리뉴얼된 와이드 앵글 카메라를 그대로 공유하고 있고 전면 카메라와 페이스 아이디까지도 동일합니다. 촬영 가능한 사진 영상 스펙도 당연히 같고 애니모지, 포트레이 모드 등 공유하는 하드웨어 기반으로 사용 가능한 기능은 모두 갖고 있습니다. 칩셋 역시도 10S Max, 10S와 동일하게 A12 바이오닉 칩을 쓰고 있고 오히려 배터리의 경우는 10S Max를 포함해서도 가장 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 성능에서도 플래그십과 차별을 두려고 했던 C 라인업과는 전혀 다른 전략임을 알 수 있어요. 이를 통해서 요약을 해보면 현재 최상위 모델인 10S 시리즈는 애플이 받고 있는 혁신이라는 압박을 해결을 하고 출시 주목도를 획득하기 위해서 다소 가격에 구애받기보다는 적극적인 신기술 삽제와 고급 그런 마감으로 시장은 선도해보겠다 하는 모델로 보이고 동시에 10R은 다른 제조사에서 취하고 있는 성능을 낮춘 스펙다운 모델이 아니라 해당 연도의 스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격 민감도가 높은 유저들을 위해서 부가적인 기능을 좀 덜어내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라인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결정은 간단합니다. 아이폰 10R은 10S 대비해서 성능이 떨어지거나 더 오래 사용할 수 없거나 더 빨리 폰을 바꿔줘야 하는 그런 보급형 모델이 아니고 그냥 또 다른 프리미엄 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256기가 기준으로 10R과 10S가 38만원 차이가 나는데 38만원과 10S가 갖고 있는 부가 기능 간에 어떤 걸 택할지 조율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10R에서 우리는 38만원을 얻는 대신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요? 외관을 보면 두께가 7.7mm 대 8.3mm로 제법 차이가 납니다. 숫자상 얼마 안 돼 보이지만 개인적으로는 8mm를 전후로 손에 느껴지는 느낌이 얇다와 좀 묵직하다로 갈린다고 생각을 해서 손에 들면 더 와닿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디스플레이의 베젤 사이즈가 1.5mm 정도 더 두껍습니다. 이 부분은 옆에 나란히 놓지 않는 이상은 크게 거슬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10R은 LCD를 사용을 하고 10S는 OLED를 사용합니다. 애플의 LCD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불만이 없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건 PPI 차이가 좀 제법 나요. 10S 시리즈는 458인 반면 10R은 326PPI를 갖고 있습니다. 영화나 유튜브 같이 영상을 볼 때는 그 차이가 크지 않은데 텍스트나 사진과 같이 디테일까지 유심히 봐야 하는 경우는 차이가 좀 느껴지는 편이에요. 기본 인터페이스상 가장 아쉬운 점은 3D 터치가 빠졌습니다. 브라우징하면서 게시판에서 미리 보기 할 때 또 홈화면에서 퀵 액션을 실행할 때 정말 자주 쓰는데 10R은 아예 3D 터치가 불가능합니다. 잠금화면에서 플래시를 켤 때 같이 한정된 부분에서 햅틱 터치라고 터치하는 시간으로 비슷하게 구현하려고는 했지만 역시 불편한 경우가 더 많아요. 10R에서도 듀얼 카메라는 아니지만 인물 모드를 지원합니다. 픽셀과 같이 소프트웨어로 처리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엄청 좋아하는 음식 모드를 쓸 수가 없어요.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사진 찍는 습관이 좀 있어서 그때마다 음식 모드를 진짜 잘 쓰는데 10R을 쓰면 딱 인물 사진에만 아웃포커싱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하, 이건 진짜 큰데. 마감 부분에서도 확실히 고급스러움이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10R의 알록달록 예쁜 색상이 어느 정도 디자인 측면에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소재와 컬러는 취향 문제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제 생각에 주의 깊게 봐야 할 것들이 디자인, 디스플레이, 3D 터치, 푸드 모드, 피니싱 이 정도일 것 같은데요. 제 기준으로는 이것 중에 외관과 마감을 빼고 디스플레이, 3D 터치, 또 푸드 모드가 좀 너무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아이폰으로 사진을 정말 많이 찍고 보정도 그대로 하고 또 공유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때 음식 모드도 좀 아쉽고 디스플레이 PPI도 사진을 볼 때는 조금 거슬릴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사용 주기가 1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위의 기능을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데 한 달에 33,000원씩 12개월 동안 38만 원 나눠내겠다고 생각을 하고 TNS를 고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열심히 했어. 여러분들도 위의 요소들 하나씩 얼마나 잘 쓰는지 또 중요한지 보시고 스스로 결정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코멘트에도 남겨주세요. 아! 마지막으로 국내 출시가 결정이 되고 주문하려고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여러분 테날은 애플 전문 케이스가 없어요. 그 흔한 실리콘 케이스도 없습니다. 색이 예쁘니까 그냥 쓰라는 건지 아니면 돈도 없는데 케이스 살 돈은 있냐는 건가? 이건 조금 이상해요. 그럼 저는 진짜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